60g대. 엄청 가볍죠. 60g대. 네, G프로인데 훨씬 가볍겠죠? 네, G프로보다 훨씬 가볍죠. 앞으로 맨 그거 써요? 사이드 버튼? 네. 어, 그럼 써도 상관없겠다. 난 안 써가지고, 나 그거 다 빼놓고 자석으로 붙여놨거든. 그 원래 아. 그 마개로 붙여놨어. 지슈라에 없지 않나요? 사이드 버튼? 지슈라 사이드 버튼 왼쪽만 있어요. 아, 그럼 두 개 있죠? 네. 아, 그러면 괜찮아요. 네, 아쿠베님, 캐디셀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바꿀 거예요. 그거 탈부착 안 돼요, 지슈라는. 아, 오케이. 보정이에요.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 써가지고. 헤드셋은 왜? 허세요. 아, 저 싸구려 써가지고 귀가 너무 아파요. 아... 그러게요. 어, 근데 생각보다 가격 낮은 거 치고는 보이스 되게 또랑또랑 잘 들리는데? 네, 맞아요. 마이크요? 대파 하나 있어요. 응. 대파. 마이크... 아니, 뭔데 마이크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일단 여기... 아, 좆된 거 같은데요? 이따가 얘기했는데. 그니까요, 좆된 것 같아. 내 앞에 뭐 있는데요? 내렸다. 갑게. 오우, 샷. 머리 위에. 위에 72. 잡았어. 오른쪽에 되는 게? 헤드셋 뭘로 살게요? 허세어요. 보이드? 네. 괜찮나요? 보이드... 아직 정한 건 아니고 파이어리스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이드, 네. 보이드 프로 저 썼었는데 네 확실히 그래요? 착용감 편한데 네. 저는 좀 음질도 그런 거 부산이 좀 빨려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형이 그게 착용감은 별 다섯 개 중에 별 만땅이고 아 나는 네. 마이크랑 음질은 별 두 개, 세 개 정도 돼요. 어, 나 음질 안 좋아요? 또 나쁘진 아니? 않아요. 아무거나 뭐 편한 거 쓰시면 되지. 아, 전 착용감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귀가 오래 착용하니까 귀가 아파서. 착용감 존나 좋아요. 착용감 별 다섯 개야. 진짜 편해요. 진짜. 그거 따라갈 건 없어요. 무선이에요? 무선 있어요. 와이어리 네. 있어. 내가 지금 쓰는 게 그거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 15만원 하지 않나? 지원이 없다 그래서 가도 한번 써보게. 무기 바꿔야 되겠다. 아시죠? 아 맞아. 아 그러면 이만 차에게도 좀 해야 되는데. 아요? 저번에 리스 그거 얘기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아 그게 K8이 리스가 한 달에 30만원이어서 근데 리스 네. 개인 보험으로 따로 들어야 되잖아 아니 보험 내준대요 거기 리스는 보험 내주는 게 아닐텐데 개인 보험 드는데 네 보험을 내줘가지고 제가 리스를 하는 거예요 개인 보험 하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내주는 보험이 뭐 네. 저렴할 수는 있어서 나쁘진 않을 텐데 그거는 안 돼요. 뭐요? 그 이력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아. 연차가 안 쌓인다고. 나중에 저 보험 무사고 계속하면은 그 보험료 계속 낮아지는 거 알죠? 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당장 타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2층. 아 그냥 점프에 깔아드릴 테니까 옥상 찍죠 이거. 이게 있는 막았거든요. 힐인데 다운 뭐 딴 팀인데? 네 여기 딴 팀이에요 오 올라 이거 파줘
지붕이 피해래요? 지붕이 3층. 아, 3층 왔구나. 지붕이 깜빡하라. 됐어. 또 왔나? 아니야, 다 끝났어. 어, 개꿀. 오늘 대진님 생각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응? 뭘요? 그거 혹시 그리고 개인 사업자예요? 네. 아, 그러면 리스 나쁘지는 않지. 그거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 비용 처리로 할 수 있을걸요? 1년에? 그래서 세금 깎일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업자 등록, 그거 리스 그거 하는 회사한테 제출하고 하면은 그거 비용 처리로 바뀌어가지고 그 법인 카드로 긁게 되면은 그 비용 처리돼서 거기서 세금 감면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그 차 1년 한 달에 얼마 정도 타는데요? 타게 되면? 계속 타죠 다. 그니까 이게 그 리스 그것도 있어요. 그 안내 받았을 건데 1년에 탈 수 있는 키로수 정해져 있는 거 알죠? 그래요? 예. 네. 제한 있어. 그 넘어서 타면은 초과 요금 내야 돼.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와. 적지는 않아. 아마 그 캐피탈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 좋은 회사 하면은 한 5만 키로까지 해줄 거고 적으면 2만 3만?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해야 돼. 아, 차 사고 싶다. 돌아다니시는 게 스나이퍼. 근데 서울 수도권 살면 아 걸어다니기에는 택시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뭐 개 지랄인 택시거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용으로만 차 탄다고 하면 어차피 뭐 잠깐 어디 놀러가고 하는 데서는 1년에 그렇게 많이는 안 타요. 나도 겨울 3개월 내내 스키장에서 살거든? 스키장 맨날 오갈 때마다 90km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15,000 안 타요. 아니 기숙사를 들어갈까 그냥. 돈 아끼고 하려면 제일 좋은 건 그거지. 인생. 아 근데 3개월 동안 합숙인가 그것도 있다 그러던데.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감가를 그리고 아 맞아 그 사고 나도 감가해서 또 다 돈 물어내는 것 알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이제 책정돼 있는 감가 금액이 있을 건데 이게 아크로베님이 수리를 한다고 해서 감가가 안 깎이는 게 아닌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내고 감가는 감가대로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애매하네. 계속 얘기하세요. 내비게이션 쓰다가 내비가 고장났어. 그래서 아크로베님이 싸제로 자기가 맞췄어. 그럼 그 싸제 비용 자기가 낸 거고 원래 정품은 순정으로 달려있던 거 고장났으니까 그것도 감가를 내야 돼요. 새로 달아줬다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쓰라네. 여기 하운 돼. 아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 되나. 라라 하나 하운드 하나 5년 탈 거라고 예상하면은 1년에 360 30만원씩 1년에 360 고갑이다. 고갑하나 파갑하나 나머지 하나 몰라요. 인간 좀 남나요? 오케이. 옆에 있다 지금인데? 집안은 괜찮아요. 일단 안 아늑하네. 어디쯤에 있어요, 컨티? 이거 연 건데, 근데? 아. 딴 팀인지 아니면 같은 팀인지 몰라. 뭐지? 이거 열고 어디 갔을까? 도망간 거 같은데?
페이팔이 이뻐서 더 달라 했는데. 날라간다. 이걸 날라가? 개꿀. 와, 카파퐁. 저 뒤에 하나 더 있다. 와, 뭐가 파쳤는데? 여기 됐어. 쟤들은 해도 되지 않나? 괜찮은가? 에이, 모르겠다. 끝났어. 아까 걔네들 날라오는 거 무섭다. 와, 나 피봐. 오, 저기 있다. 어, 나 머리 왜 있냐? 하나 71. 내려가나? 내려갔는데. 너다 존나 맞을 텐데. 여기 있다. 어, 하나 까파 없는데? 15. 발길이 까파 없어요. 확인해. 맞다. 이 뒤에 발길이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어, 씨발. 어래? 내려왔다. 어떻게 가? 아, 잘하겠다. 이게 없음 지금. 나빠서 붙긴 했는데 여기가 나빠. 나빠졌다. 나빠졌어. 확인해. 시연아 보가. 네.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선패도 있어가지고. 애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위에. 못했다. 괜히 왔는데. 아, 아래로 저만 뚫고 갈래? 점프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오면 대부분 돼. 난 갈 수 있어. 여기까지만 와볼 수 있나? 여기까지만 와봐.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뒤에서 옥대인 존나 뜨다. 그냥 여기로 갔어. 아늑하다. 45, 하나 깜빡 깨고. 위로 와줘요, 위로. 어, 나이스. 잘못 깔았어요. 발길이 있는데, 앞에? 예. 얘네는 밀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왼쪽에. 바로 앞에 있어요. 발키리도 컵발 얼마 없어. 위에 있어요? 한다.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여기 많아, 여기 됐어. 싸우게 냅두면 될 것 같은데. 왼쪽 하나 돈다, 이거. 거기 둘이야, 둘, 왼쪽에 둘. 아, 오케이. 여기 시작해. 어, 예, 차 안에 감지. 45. 저 앞에 있다, 나왔습니다. 저 이거 토템 있어요? 토템 깔아? 피어, 피어 얼마 없어요. 계속 싸우긴 한데. 피어 개딸빛.
당했네. 저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냥 아크로베님 딱 네. 고민할 게 차 감각 그다음 5년 동안 타는 비용의 유지비 이 정도인데 5년 탄다 그랬잖아요. 네. 월 30에 그럼 1800이고 내가 네. 지금 나 2.0 끄는데 보험